거의 치매 박사가 될것 같아요. 이 치매 저도 공부가 많이 되고요. 알아야 될것 같더라고요. 이게 종류도 다양하고 대처하는 방법도 다양하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치매 때문에 삶의 질 자체가 떨어지고 있어서요.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또는 예방을 할수 있도록 저도 좀저 공부가 많이 되고 있어요. 일상에는 많이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여보세요? 원정기 선생님 아니신가요? 네네. 선생님 소리가 안 들려요. 아, 소리 안 들려요? 알겠습니다. 소리가 안 들린다고. 이제 들리세요? 여기 어머니 전화 주셨는데, 들리세요? 들리시는 걸로 할게요. 들리시죠? 들리시나요? 안타깝습니다. 잠깐만요. 들리시는지?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우, 다행이에요.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가지고. 그래서 스텝이 필요한 거죠. 아, 이숙경 선생님도 전화 주셨었네요. 이숙경 선생님, 독일 어머니 다 전화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뭔가가 자꾸 놓치는 거죠. 아, 제가 무슨 얘기 했었냐면요. 그 치매 시험 보시는 거 도와드리는데, 저도 공부가 많이 되고요. 치매에 대한 내용이 생각보다 굉장히 깊고요. 치매 쪽에 박사가 될것 같아요. 라디오로 치매 공부를 뭐몇 달간 한 적은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깊게 시험 준비를 준비해드리고 있으니까, 저희가 거의 치매 쪽에 전문가가 되지 않을까. 나중에 치매 강의해주세요 이러면, 네, 오케이 할수 있을 정도가 될 정도거든요. 그래서 치매 쪽에 좀 관심을 갖고 더 많은 자료로 좀 많은 분들이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삶의 질이요. 도와드리려고 해요. 자, 그럼 오늘 한 골반 척추 맞추기는 내일 다시 할게요. 아니면 이따가 뭐 일요일 기억나면 이따가 다시 하거나요. 지혜로운 사람은 양보와 이해를 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든 상황을 합리화시키려고만 합니다. 맞죠? 그래서 이거를 그 오쇼의 장자 강의 중에서 발췌해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올려드렸는데요.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게 뭐냐면, 아이가 탁자에 부딪히면 탁자를 잡고 화를 낸다. 탁자가 아이의 적이 된 거다. 그처럼 사람들은 무생물이나 생물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판단을 비추어서 화를 낸다. 정말 맞죠? 그래서 그 절대 하면 안 되는 건 애가 이렇게 딱 부딪혔는데 저도 이거 보면서 반성했어요. 그래서 유시원 선생님이 이거 번역 진짜 잘하셨네. 이렇게 느꼈는데요. 애가 딱 탁자에 부딪히면 떼치! 이러면서 막 탁자한테 떼치! 떼치! 막 이러잖아요. 그거 진짜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애가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탁자가 나한테 와서 부딪혔나? 그래서 술 먹으면 막 전봇대한테, 오지 마. 거기 서 있어. 막 이러면서, 땅이 막 일어나네? 막 이러잖아요. 땅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넘어지는 건데, 정확하게 주체가 누군지를 알아야죠. 전봇대가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환각을 보고 있는 거고, 환시를 보고 있는 거라는 걸 잊진, 있는 거죠. 이건 조금 넘어갔나요? 그러니까 아이한테도 이게
내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실수한 걸 그러면 아이한테 분명히 얘기해 줘야 돼요. 말을 알아듣건 못 알아듣건 똑바로 걸어야 된다. 집중해서 봐야 된다. 그런 건 조심해서 가까이 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떼치, 떼치 이러면서 탁자를 때리면 나중에 커서 술 먹고도, 전봇대 오지 마. 땅이 솟아나네. 뭐, 옆에서 미쳤나? 이렇게 하는 그런 걸막 하게 되죠. 그거랑 똑같이요. 지혜로운 자는 양보를 하고 이해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항상 저항하고 합리화시켜서 스스로를 지킨다고 착각한다. 자, 이게 대표적인 예가 막장 드라마에 나오죠. 부부의 세계에서도 나왔었죠. 그 아주 온 국민의 미움의 화살을 받은 남자분, 이름도 모르겠네요. 두 여자 사이에서 오가면서 막 바람피면서 너무 당당하고 막 화내죠. 그러니까 반개 낀 놈이 화낸다고 막그 화를 막 내면 드라마 보고 있는 사람들, 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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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막 막장으로 가고 있네? 막 이러면서. 아니, 자기가 실수했으면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해야지. 뭐 하는 거야?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막, 그 책을 공부하는데도, 책을 가르쳐 드리는데도 뭐 헤겔이나 칸트가 다 어렵죠. 어려운데 자기가 어리석고 무지한 거는 생각 안 하고 저한테 막 화내요. 자기 놀린다고. 모르는데 물어본다고. 내가 무지하고 내가 무식한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아, 나 모르는 거 물어본다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삿대질을 하면서. 약간 근데 그런 일상들이 꽤 있는 거죠. 그리고 나책 보고 싶다 그래서 알려줬는데 책안 봤다고 부끄럽다고 수업도 안 와요. 그거는 조금 약간 예, 그래서 정확하게 지혜로운 자는 나의 상태를 보고 내가 이렇구나, 그 합리화시킬 게 없는 거죠. 그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서산대사께서는 그 끝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깨달으면 그래서 부끄러워진다. 그러니까 고마운 거를 알면서도 고맙다 그러면 내가 너무 큰그 짐을 지고 너무 큰 선물을 해야 된다거나 너무 크게 그 사람한테 이렇게 뭔가 빚을 진것 같아서 고맙다고 말을 안 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다반사로 있어요. 다반사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내가 잘못해놓고 잘못했다는 말안 해요. 싹 덮죠. 그러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상대방은 더 화나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막장 드라마를 보듯 나를 영화 속이나 드라마 속의 주인공으로 집어넣고 대상화시켜서 그려보면 내가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거를 딱 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아슈람 선생님은 제가 그제차 처음에 샀을 때, 그래, 언니 밤새 갔다 올 테니 너 자리 거라, 이렇게 얘기하다가 혼났어요. 왜 차를, 사물을 인격화시키냐고. 그럼 약간 미친 짓이다. 아, 네,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애착이 생긴다. 그래서 나 잘못 생각했구나. 그래서 쿨하게.